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KBFTA 뉴스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투표 막바지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정상훈 기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투표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순관 제외선거관리위원장은 투명한 제외투표소 운영을 위해 투표 운영 장비 등 막바지 점검을 끝냈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외선거에 하와이 동포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부터 제외선거인 영구 명부제가 도입되어 2012년 대선 때 영주권자로 등록했던 한인들은 별도의 등록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하와이 선거인 수는 총 628명으로 이 중 국외 부재자는 265명, 제외선거인은 363명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이나 여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